네,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사회안전성 고위 간부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리성철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안전성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어제 비행기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도 어제 리성철 부상 일행의 모스크바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러시아 내무부 장관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안전성 차관급의 이번 행보를 놓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